헹궈진 배나 달걀물 넣고요. 네. 요거 이름은 뭐예요? 글쎄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? 매콤 마요네즈 식빵이라고 뭐라고 하지? 이름 줘봐. 자, 매콤 마요 에그 토스트.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말 된다, 말 된다. 예, 예, 예. 여러분들 여기서 문제는 뒤집는 게 어려우니까 뒤집기 어려우시면 불을 최대한 약하게 해서 달걀이 완전히 익을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. 저희처럼 기술이 있는 사람은 그냥 달걀을 들리겠을 때 그냥 이렇게 딱 뒤집으면 되지만 여러분들은 우와. 불을 약하게 하고 완전히 익은 다음에 아니 유루 씨 정체가 뭐예요? 잘하셨어요. 아주 잘하셨어요. 불을 약하게 하고 완전 익은 다음에 뒤집으면 돼. 자, 다시 접어주세요. 사실 이게 백파더가 그냥 쉽게 쉽게 하지만 이거 사실 이게 좀 나름 어려운 건데 근데 또 요리니분들이 또 잘 해냈어요. 예. 자, 그다음에 이걸 듬뿍. 이거 맛있어요. 꼭 따라해보세요. 네. 아, 맛있겠다. 자, 이렇게 접어주세요. 자, 완성! 오, 이거 맛있겠는데? 자, 빨리 잘라서 먹어볼까요, 그러면? 자, 이래서 이거 맛있어요. 자, 다음 주 우리 백파더 재료는요. 미역입니다, 미역. 아, 다음 주 미역이에요. 미역 준비하세요. 예, 미역 준비하십시오.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여태까지 나온 것 중에서 가장 좀 고급 스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. 아, 다른 거 없어요. 다음 주에 미역 끓여 먹을 거예요. 예, 생일날 미역 선물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예, 그거니까 미역 재료 준비하시고 말린 미역, 굴린 미역 다 괜찮아요. 근데 이왕이면 말린 미역 준비하세요. 오늘 한 거 중에 이게 제일 맛있습니다. 이거 꼭 따라하세요. 와. 이거 맛있어요. 이거 꼭 해보세요.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뻔했다. 응. 요르신 다음 주에는 잘 스튜디오로 오세요.